Deutsch für Anfänger 3, Lektion 28, Sudungte, Hinglung, Passiv, Vorgangspassiv. Passiv. 지금까지 우리가 능동태 기본적으로 썼습니다만, aktiv입니다. Aktiv는 언제 써야 돼? 쉽게 말하면 주어? 주어가 살아있는 인물 아니면 tier, also ein tier, 동물. 동물의 경우는 우리가 der Mann lernt Deutsch, die Katze ist weiß, die Frau fährt Auto. 간단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오선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die Koreaner essen Kimchi.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요. Passiv 만들면 김치 wird gegessen. 김치 wird gegessen. 그러면 수동태는 언제 써야 돼요? 다시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기능, 첫 번째 функ션, 물건 이야기할 때, 알죠? 살아있는 인물과 뭔가 할때 active 쓰는데, 이번에는 어떤 물건 아니면 어떤 개념이 주어가 될 때, 알죠? 여기 보시면 김치는 물건이죠? 어떤 사항, 어떤 문제 이야기할 때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werden und 과거 분사 쓰면 passive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한국말이랑 같은 느낌인데 뭔가 당하다. 그래서 나쁜 이야기 당하다 아니면 어떤 좋은 이야기 봤다. 그때도 passive가 필요합니다. 먹다, 먹히다 같은 느낌도 있죠? essen und gegessen werden zum Beispiel. 결국은 한국말 수동태보다는 독일어 수동태 passive는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래서 겁내지 말고 물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수동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 수동태 한국말로 번역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김치 wird gegessen은 결국은 머릿속에서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요.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건 이야기할 때는 수동태 쓰고 살아있는 인물의 경우는 active 씁니다. 다시 aktiv, der Mann repariert das Auto, also 살아있는 남자는 자동차를 수리하다. 이제 물건 이야기 하고 싶으면 자동차가 주어가 되니까 passive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das Auto wird repariert. Das Auto wird repariert, also 지금 수리를 당하다, 수리를 받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누구가 자동차를 수리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동태의 경우는 살아있는 인물이 뭔가 한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 부분은 알죠? 코리아나 남자만은 없어도 문제 역시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누가 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von가 필요해요. von, 삼겹, 사람. 김치 wird von den Koreanern gegessen und von 삼겹 때문에 복수의 경우는 any 생기죠? von dem Mann 남자, also von dem 삼겹 활용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동태 만들고 싶으면 werden 그리고 과거분사가 필요하고 이 의미는 지금 어떤 행동이 진행 중입니다. 알죠? 지금 누구가 뭔가 하고 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알죠? Das Auto wird repariert는 지금은 수리가 진행되어 있다. 다시 한번. Der Bericht wird geschrieben. In Korea wird viel Kimchi gegessen. In Deutschland wird viel Bier getrunken. 이 문장들 보시면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몰라요.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수동태는 안 쓰고 오히려 aktiv 문장 쓰면 됩니다. 좀 Beispiel 여기 보고서 wird geschrieben, also 사람이 필요하면 Herr Meier schreibt den Bericht. Meier 씨는 보고서를 쓴다. 여기는 der Bericht wird geschrieben, also 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입니다. In Korea wird viel Kimchi gegessen, also 당연히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먹지. 그래도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고, In Korea 장소 이야기하면 In Korea wird viel Kimchi gegessen. Also 소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렵게 해석하고 싶으면 하면 되겠죠. In Deutschland wird viel Bier getrunken 같은 이야기, also 독일 사람은 아니면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맥주 많이 마셔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역시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야기 하고 싶으면 아까 제가 설명하는 대로 von 삼격이 있어야 하니까 der Bericht wird von mir geschrieben. Also 주어 다음에 반드시 werden 조동사가 있어야 하니까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Geschriebenen 마지막으로 봐야 하니까 also werden 다음 von 사람. Ich의 경우는 von 삼격은 mir. 그래서 der Bericht wird von mir geschrieben.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von mir, von dir, von ihm. Also 인정대명사도 von 때문에 다 삼격으로 써야 합니다. 다시 여러 가지 삼격 규칙 봅시다. Also von einem Mann, von einer Frau, von einem Kind. Also 삼격 써야 합니다. 삼격할 때 M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는 문제 없죠. Dann 종관사 von dem Mann, von der Frau, von dem Kind. Also kein Problem. 삼격 dem, der, dem. Und 하고 싶으면 vom Mann, von der Frau는 어쩔 수 없고 vom Kind, also 남성 그리고 중성 종관사만, 종관사만 이렇게 vom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왜 안 돼요? 잘 보시면 4M, 4M, also 같은 시스템이라면 4 그리고 관사 마지막 글자 R 이렇게 보내면 일단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문제는 4는 4 전치사도 있죠. Also 전에 아니면 물건 앞에 완전 다른 의미가 발생하니까 이렇게는 못 씁니다. Vom Mann, vom Kind 괜찮지만 Frau는 von der Frau로 이대로 써야 합니다. Dann haben wir noch von Herrn Meier. Also 여기는 조금씩 N명사 규칙이 다시 나와야 합니다. N명사. N명사 규칙은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일단 이 단계에서는 N명사는 2격, 3격, 4격일 때 N이 생깁니다. 이런 N명사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사람, also 물건 이야기, 동물 이야기 말고 일단 사람 이야기, 게다가 남성 명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N명사가 있는데 여기는 다 움철 이야기 아니면 그 옛날 라틴어이나 어려운 단어의 경우는 특별한 N규칙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단계에서는 먼저는 her, she 아니면 student 이런 명사 mensch, der mensch also 남성 게다가 사람 이런 의미는 같은 명사는 N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암기하면 괜찮겠죠. 그래도 조금 더 빨리빨리 이런 시스템 알고 싶으면 엔데클리나시온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엔데클리나시온. 하지만 이거 되게 오학적인 이야기이고 진짜로 어려워요. 아니면 상급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상급 2 교과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von Herrn Meier, also von Herrn Meier 말고 N명사 때문에 von Herrn으로 하시고 Frau Schmidt는 여성 때문에 여성한테 이런 규칙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놔두고 Student, also der Student von Studenten und 때문에 다시 발음 규칙 T는 못하니까 Studenten으로 합니다. Menschen도 조금 이상하니까 von einem Menschen, E-N-O-M이 써야 합니다. Also 다시 한번 2, 3, 4격의 경우 사람, 남성 명사 N가 생깁니다. 이 정도만 체크합시다. 다음은 die Kinder, die Arbeiter, die Lehrer, 복수. 복수 이야기는 되게 많이 봤죠. 이제는 복수, 삼격 역시 N이 생깁니다. Von den Kindern, von den Arbeitern, von den Lehrern. 그러면 다시 명사, 복수형, 삼격 이런 조건이 다 해당하면 N 추가합시다. 하지만 렉시온 21에서 한번 이야기했기는 했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두 가지밖에 없죠. 복수형 S 그리고 복수형 N의 경우는 N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삼격, 복수, N 이렇게 암기하면 안전하죠. 단 조동사 이야기도 조금 해야겠죠. Also 조동사, können, müssen, wollen
Hilfsverben, Modalverben, Geißelten, Schwo, Dungsa, Wagobunsa, werden, Iron, Osonoro, Munzang, Mandoryo, Hamnida. Zum Beispiel, ich muss den Bericht schreiben, also, Nanun, Bokuso, der Bericht, also, Mulgoni, Chugadego, der Bericht muss, Herde, Zodongsa, geschrieben werden, Ibubunun, Sudongte, also, Posimion, Zodongsa, Vimirul, Gatsin, Zudongsaga, Monsonaugo, Kudaume, Gee, Men, Majimagronun, werden, Sudongte, Zodongsa. 그러면 한 문장 안에서는 조동사가 몇개 있어도 사실은 문제 없습니다. Nächster Satz. Ich soll die Arbeit bis 3 Uhr machen, also 3시까지 이일 하라고. 수동태 만들면 die Arbeit, also 여기 목적어, 물건, 사항이 이제 주어가 되니까 일격 die Arbeit soll bis 3 Uhr gemacht werden. Also 이 자리는 항상 마지막 자리, 과거분사, 조동사. Und ich wurde geboren, 우리가 생일 이야기했을 때, geboren werden, 태어나다, 태어났어요. 과거형 한번 봤죠? 그러면, 수동태 과거형은 쉽게 만들고 싶으면, wurde 형태로 하면 됩니다. Also, lieben, 사랑하다. Ich werde geliebt,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Ich wurde geliebt, also 나는 사랑을 받았어요. Du wurdest, er, sie, es wurde, wir wurden, ihr wurdet, sie wurden, 로 하면 됩니다. Also 이런 경우는 살아있는 물건도 수동태 쓸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하니까, 아니면 받다. 나머지는 아까 규칙대로 하면 되니까, die Arbeit wurde gemacht, der Bericht wurde geschrieben. 수동태 과거형은 wurde 활용 쓰면 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수동태 되게 싫어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문법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한번 써봅시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동시에 우리가 과거형 복습, 과거분사 때문에 잘할수 있으니까 과거분사, 수동태, 과거분사, 과거형 둘다 많이 쓰면 되게 좋죠. Danke fürs Zusehen. Bis zum nächsten Mal. Tschüss.